광복군과 미군 OSS의 연합훈련은 전쟁 막바지에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일본 이오지마에 상륙한 미군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을 잘 아는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두 달 뒤, 임시정부 청사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미국 전략사무국 OSS의 사전트 대위. 1급 비밀이었던 광복군과 미군의 한반도 공동 침투 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반도 서울, 인천 등 요충 지역의 광복군을 침투시켜 첩보 활동과 사보타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 광복군 2지대 지대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은 1944년부터 한미연합작전을 OSS에 제안해왔습니다. 전쟁 말기, 국내 진공작전의 필요를 느낀 미국이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수훈련은 미군이 맡았습니다. 특수체력훈련을 담당할 안지혜 교관입니다. 특수체력훈련은 여러분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둘, 셋, 넷, 둘, 셋. 잘할 수 있습니까? 네! 3번 교육체 기준! 기준! 양팔 간격 좌로 나란히! 좌로 나란히 하나 둘 야! 좋습니다. 1번 팔벌레 높이 뛰기 15회 마지막 구호 생략입니다. 시작! 하나, 둘, 팔 붙입니다. 팔 붙입니다. 하나, 다섯, 팔 붙입니다. 하나, 목소리 봐라. 목소리. 하나, 목소리. 둘, 마지막으로 목소리.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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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총 12회 3회 배수 생략. 마지막 구호 생략입니다. 3회 생략 3회. 3회 배수. 시! 3회 마지막. 하나! 붙입니다. 둘!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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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여섯, 3회 배수, 3, 6, 9, 12.